예, 그럼 이어서 산업계 소식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이 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또 직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상반기까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의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인데요. 금융당국도 코로나 대출은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점을 연책제도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희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이 현장 창구에서는 신청자가 폭증해 원활한 공급이 어려웠습니다. 신용 등급별로 대출 창구를 분리하고 홀짝제를 동원해봐도 대출 적체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금융정책기관장을 불러 이 적시적소의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권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금융권도 지원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타협안을 도출해냈습니다. 가장 먼저 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가 가능하도록 특별 연장 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신 금융사는 직원들이 코로나 대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상반기까지 유보할 방침입니다. 이 폭증하는 코로나 업무를 처리하느라 실적을 관리할 여유가 없는 직원들의 상황을 배려한 조치입니다. 이 또 당분간 노조는 파업을 자제하고 사측은 고용 유지로 뒷받침하기로 했는데 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일종의 고통분담 모델인 셈입니다. 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면책제도에 담기로 했습니다. 이 면책 대상의 코로나19 지원 업무를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지정하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면책 추정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당국은 금융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예산 지침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에서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할 경우 사전에 정해진 연간 인건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